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번지에 있는 세미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6만 2천여 평의 넓은 대지 위에 대표적인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 정화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연못이 6군데 있고 연꽃과 수련과 창포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곳에는 수련도 100여 종이 심어져 있고 연꽃 박물관이 있으며 이곳에는 연꽃을 활용한 다양한 불교 제품이나 문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미원은 맑고 풍요로운 한강을 위해서 수생 정화 능력이 뛰어난 연꽃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세미원은 오전 9시에 개장을 해서 6시에 종료를 합니다. 주차는 무료이고 입장료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미원에 입장을 해서 연꽃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개장이고요. 여기는 연꽃 박물관입니다. 입장을 하면 바로 앞에 연꽃 박물관이 있습니다. 연꽃 박물관을 관람을 하고 연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시원한 거 하나 마시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꽃 박물관 내에 있는 연꽃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종에도 연꽃이 문양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연암원 청동금구에도 연꽃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샵샘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야생화가 있고 이제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나무들이 있는 곳이 나오네요. 보리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모양이 그려진 세미원에 보리문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발 세정하는 데 있고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족대라고 해서 발을 씻는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징검다리가 되어 있어요. 징검다리 이렇게 있네요.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뒤로 쭉 있고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징검다리에서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국사원이라고 나옵니다. 국사원에는 한반도 모양의 연못에 백이 민족을 상징하는 백수련을 심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한반도 모양입니다. 한반도 모양을 만들어 놔놓고 여기에 매끄러가 없네요. 저 안에 백수련이 있어요. 백수련.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이것이 한반도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몇 개 있는데 백수련입니다. 저것이 한반도 모양의 연못 왼쪽으로 지금 돕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징검다리를 해서 쭉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네요. 근데 백수련이 많지는 않네요. 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만들었어요. 한반도 모양을. 아마 저 뒤쪽은 제주도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모양으로. 여기 가운데는 백수련을 심었다. 한반도 모양 뒤로 이렇게 쭉 나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꽃들이 심어져 있고요. 지금 오른쪽으로는 징검다리가 쭉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운데로 바로 그냥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항아리에 뭐 나무들이 있네요. 여기는 장독대 분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장독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분수가 올라와요. 뭐 이쪽으로도 올라오네요. 가운데는 소나무 네 그루가 있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독대 분수. 여기도 작은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이 있고 저 뒤에 연꽃이 있습니다. 저리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하나 있고 연꽃이 피었습니다. 완전하게 피었네요. 꽃이 피어서 꽃밥이 열린 것도 있어요. 여기도 활짝 피었고. 연꽃이 이게 많이 있네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 여기 연꽃 구경하는 겁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많네요. 저쪽에도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이 이쪽에도 있었고 거대한 거북이고 이쪽에도 연꽃이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철길이 있네요. 저기 오리 보세요. 보이세요? 움직이죠?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지나가요. 글쎄 여기도 이제 연꽃 쭉 있는 거 보는 겁니다. 찻길인데 바로 위가 도로네요. 여기는 작네. 연꽃이. 그리고 저쪽으로도 있어요. 빨간 연꽃. 연꽃밭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연꽃 옆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세미원인데 저쪽은 양수리죠. 다리 밑에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조망입니다. 좋네요. 여기도 양수리 쪽으로 해가지고 쭉 연꽃이 심어져 있네요. 일단은 다리가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백년지를 가로지르는 일심교라는 다리입니다. 여기 쭉 이렇게 가나봐요. 연꽃 꽃잎이고 가운데 보면은 오리들하고 새들이 많이 있어. 멋지네요. 쭉 보시면 저기에 새들이 많이 있어요. 저 오리가 소리 내는 거 봐요. 경계하는 소리겠죠? 오리가 내는 소리예요, 저거.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대부분 연꽃이네요. 아직 활짝 안 피었습니다. 뭔 구조물 모형을 만들어 놨네. 코끼리 같은데.
그 액세서리 같은 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 위로도 있습니다. 여기 작은 물레방아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쭉 돌아서 저 뒤로까지 해서 연꽃이 있습니다. 전체가 연꽃이고요. 다리 위쪽으로 물레방아가 잘 돌아가네요. 증병 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려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통. 분수가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앞쪽으로도 연꽃이 쭉 있습니다. 여기는 빨간 꽃이 많네. 자, 이렇게 돌담을 따라서 쭉 갈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소나무가 오래됐나 봐요. 여기는 서약의 장이라고 되어 있고, 원래 배다리가 있었나 봐요. 침수가 됐네. 저쪽에 있네요. 천미원의 최고 위쪽입니다. 여기 바로 양수리가 있고 연꽃이 쭉 있습니다. 여기는 약속의 나무라고 있는 곳이고, 오늘의 천미원이 생기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시안도를 기본으로 해서 천미원의 한 부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어 가지고 시안정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안정을 보고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곳곳에 군제도 몇 그루가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이게 좀 오래돼 보여요. 왼쪽으로도 저기에 양수리 쪽으로 쭉 나가서 볼 수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뭐 행사하는 곳이고,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연꽃 축제입니다. 연꽃 축제, 연꽃 문화 체험 교실도 있네요. 이쪽은 왼쪽 끝입니다. 왼쪽으로 쭉 돌아보면은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냥 분수에 연못 있고 연꽃 있고 그렇습니다. 소나무와 뭔가 관련이 있다 해서 그런지 소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기도 멋진 소나무가 있고요. 여기도 있고, 저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소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못이 만들어지고 연꽃이 있습니다. 이거 받침대 아니에요. 이곳에는 이제 빨간 꽃이 많네요. 저쪽에는 흰 꽃이 있었는데, 연꽃 중에서도 색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연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좀 많이 피었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벌겋게 피었습니다. 연꽃입니다. 여기 붉은 연꽃. 여기 이제 붉은 연꽃 홍연지 여기 있습니다. 일신교라는 거는 이 좁은 다리가 저쭉 해가지고 끝까지 저기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오리들만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길에 양쪽으로 나무가 아주 키 큰 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길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펜스가 없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멋지죠? 이렇게
이 길로 이어져 있고 오른쪽으로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징검다리 있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갈게요. 멋진 길입니다. 저쪽으로 오른쪽으로도 해서 징검다리가 있고 여기 이제 왼쪽으로도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일반 도로로 다니시네요. 이렇게 멋지게 징검다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울창합니다. 멋지죠? 세미원의 넓은 대지 위에 심어져 있는 대표적인 수생식물들의 다양한 자연 정확 과정을 지켜봤습니다.